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경남이 그냥 있을까요? 2년마다 그 하나 정도가 줄어드는 수준이라고. 뭐 이런 얘기하면 좌파? 뭐. 오늘도 제가 먼저죠. 자. 오셨어요? 아 예, 봤습니다. 주위에서 뭐 하시던가요? 주위에서요? 왜 표정이 그런 식이냐, 눈을 이상하게 뜨고 있느냐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던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아니, 지난주 방송 보셨어요? 제가 사는 데가 이제 경남 방송이 나온 데니까 유튜브가 나와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유튜브 관리자님께 영상 편지 한번 꼭 유튜브 빨리 올려주십시오. 아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관리자 얘기하셨는데 제가 유튜브 관리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뭐 빨리 올리도록 되겠네요.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부산 기자에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일규 평론가께서는 지난주에도 나오셨고, 오늘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두 기자가 이제 바뀌어서 출연을 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죠. 우리 김한식 기자부터. 안녕하십니까. 김한식 기자입니다. 근데 왜 그 별명을 마이크라고? 뭐 빨리 안 하면 임의대로 한다고 해서 이제 그때 마침 마이크를 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 해서 마이크. 그리고 우리 안수민 기자, 예, 자기소개와 함께 또 별명 이제 노필터라고 만들어주셨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막내 기자인데 이런 선배들의 기에 눌리지 않고 필터 없이 한번 말을 해보겠다 이런 포부를 담아서 노필터 기자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아니, 필터 좀 해주시지 왜.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산 기자회견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부산 지역의 주요 현안들, 이슈들, 그리고 그 아이템을 취재한 기자들의 비하인드 썰까지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아이템, 우리 김하식 기자가 준비를 해주셨죠. 지난 2012년 부산시가 정부로부터 유치한 부산국제아트센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공연 전문 시설입니다. 하지만 부산시민공원 일부를 잘라내 짓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원에 아트센터가 건립되면 시설물 점유율이 40%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원 안에 시민들에게 필요한 조그만 시설물도 지을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더구나 지상에 주차장을 짓는다는 것은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자, 결국에는 이 영상을 보면은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공간인 부산 시민 공원을 그 일부를 잘라가지고 국제 아트센터로 만들겠다, 거기에다 건물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공원 안에다가 말이죠. 부산은 도심이 굉장히 이렇게 도심 밀집 지역인데 좀 됐죠. 부산 시민공원이 만들어졌는데 네. 거기에 이제 건물이 시민공원 그 안에 말이죠. 시민공원 안이죠. 예. 예, 안에 들어선다. 그럼 과연 이게 맞느냐? 놈의 부산은 땅만 보면 건물 지으려 한다. 결국 철없는 난개발, 뭐 공연 전문 시설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거를 짓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저도 어쨌든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공원 돈 들여서 잘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굳이 왜?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헤드라인을 모아보면 네. 부산국제아트센터 설계 공모 논란 결국 법정행 해서 이렇게 있고요. 부산시민공원 조성 8년 만에 조각이기 저희가 취재한 거고요. 부산시민공원 안팎 개발 논란 그리고 지금 부산시 이제 배웅준 시의원 이야기인데 오페라하우스 국제아트센터 중 하나만 짓자 해서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왔습니다. 이게 시작부터 논쟁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기사 헤드라인만 봐도 좀 화가 나고 이 복잡한 상황에 참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좀 총체적인 난국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수많은 우려속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부산국제아트센터 그 비하인드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국제아트센터가 국제가 아니라 국립이었잖아요. 지난 2014년에 이제 예산 배정 사업명이 부산시가 신청한 이제
국립 아트 센터가 아니고 이제 부산 국제 아트 센터로 변경되면서 이름이 좀 바뀌는 거죠. 그렇죠. 국립이랑 국제의 단어 하나만 바뀐 것 같은데 뭐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바뀐 겁니다. 이름만 바뀐 게 아니고 주체가 바뀐 건데 부산 국제 아트 센터로 되면서 부산시 사업에 이래서 부산시 사업에 중앙정부가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는 완전히 전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주체가 바뀌고 전도가 바뀐 상황. 정부가 바뀐 상황이군요. 소위 말하면은.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 어쨌든 예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국립이라는 이 두 글자 가지고 뭐 수십억 수백억이 이쪽으로 붙느냐 저쪽으로 붙느냐 그런 것 같은데 좀 큽니다. 그 중요도로 본다면은. 일단 그 국립과 국제라는 단어인데 어떻게 보면 국제가 좋죠. 국제적인. 그런데 이제 국립이라는 거는 국가 정부 기관에서 건립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지금 투입이 된다라는 얘기. 그런데 이제 국제 아트 센터라고 이렇게 한 거는 이 예산 지원이 이게 잘립니다. 우리 속된 표현으로 잘리고 줄어 축소되면서 전체를 다 지울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 400억이면 200억은 빼고 200억은 200억만 내려주는 거죠. 네, 예산을 그러면 지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일정 부분 포기한 만큼 좀 얼마나 예산이 지원이 된 거죠? 우리 숫자는 우리 부산 탈곡기께서 잘 아십니다. 부산시의 사업으로 되면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재정 지원해 준 건 매칭이 거의 1:1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912억 중에 485억을 부산시가 부담하고 472억은 정부가 이제 부담하는 그런 구조에 이제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2010년, 11년 그 과정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평창올림픽이라는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원이 이래서 100이 있다면 100을 초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결국 평창 동계올림픽에 가야 되는 예산들이 있으니 문체부 예산들이 있으니 결국 그 부분을 제하고 결국 가게 되다 보니 주체가 전도되지 않습니까? 아, 평창까지 가야 되는군요. 거기까지 걸려 있군요. 평창에 많은 실링이 주어지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만큼 부산이 가져가야 될 부분이 없어지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 나왔던 문체부가 추진했던 그 국립 극장 부산 분원이란 거는 없어지고 국제 아트 센터라는 정체성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기사를 보고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걱정을 해주셨다니 정말 이렇게 큽니다. 2만 9천 제곱미터. 2만 9천. 언뜻 이해가 안 가시죠? 축구장으로 비교를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이거는 몇 개 정도 크기가 되는 거예요? 보통 한 7천 제곱미터로 보거든요. 7, 4, 28, 4개가 들어가고도 좀 더 남죠. 땅을 보면은 부산 시민공원이 우리 부산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미군 부지 하야리아 부대가 나가고 나서 그 땅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근데 여기 그 과정들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냥 간단한 행정 절차 물론 간단하긴 하겠습니다만 간단한 행정 절차를 거치면서 이런 큰 규모의 건물을 굳이 부산시민공원에다가 지어야 되나? 왜 국제아트센터 여기에 와야 되는지에 대한 것부터 부산시가 명쾌하게 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한다면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의회에서도 국제아트센터를 하든지 오페라 하우스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라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취재 현장에서 만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은 전임자 때 결정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근무하지 않았어요. 이 부서에. 그런 얘기 참 자주 듣는데 말이죠. 네. 그래서 라떼는 제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라떼는. 아우 요즘 한창 유행하는 인싸신데요, 인싸? 저는 아메리카노 마십니다. 그 얘기 듣고 안 마셔요. 이걸 지금 취소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게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지자체, 지방자치단체가 철회를 했다면 물론 그것도 약간의 여론의 질타와 함께 지금 보이지 않는 페널티가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외에도 많은 매칭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정부 예산들을 지방으로 따오기 위해서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 그럴 때 이제 그런 걸림돌이 되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야기는 안 해봤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고 해도 못하지 못하는 게 과감하게 철회하지 못하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부산국제아트센터 설계 공모 논란. 시민공원 그 안에 말이죠. 시민공원 아니죠. 국제아트센터라고 이렇게 한 거는 이 예산 지원이 이게 잘립니다. 우리 속된 표현으로 잘리고 줄어 축소되면서 전체를 다 지울 수 없는 거죠. 네, 이렇게 김원식 기자가 야심차게 준비한 비하인드 썰까지 들어봤는데 1회 때도 했지만 두 분도 보셨겠지만 점수를 매깁니다. 비하인드 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자 점수를 매기는데요. 우리 안유기 평론가께서 먼저 네. 열어주시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4.3. 4.3? 네. 네. 최고 점수인데요, 지금? 제가 준 점수 중에서 가장 높죠. 그런데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이게 이제 계속되는 지속적인 문제고 네. 앞으로 더 취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좀 높은 점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국제아트센터가 생기면 이게 누구의 짐이 될 것 같습니까? 뭐 시민의 짐이 되기도 하겠지만 문화회관이나 문화재단 쪽의 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 안승 기자는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저도 4점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시민공원을 자주 이용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주제 자체가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죠. 시민공원 얼마나 자주 가세요? 일단 저희 집에서 시민공원까지 걸어가면 거리가 한 40분 정도거든요. 걸어서. 잠깐만요. 뭐 4분도 아니고 40분. 네. 그래서 산책하러 종종 가곤 합니다. 되게 가까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런데 왜 사자니까? 난 5점 주겠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4.2점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시민공원 첫 개장을 했을 때 거기 갔었거든요. 이렇게 넓은 공간이 부산 시민들한테 주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한쪽 구석에 이렇게 들어선다는 것, 이 문제점을 사실 여러 번 계속 취재를 했거든요. 그 주변의 아파트 재개발 문제까지도 그런 노력과 또 오늘 유용한 정보까지 주셨기 때문에 예, 4.2점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점수 감사합니다. 저기 피디님 우리 이거 뭐 점수 높으면 뭐 주나요? 만약에 오늘 김한식 기자님이 제일 높은 점수라면은 라떼를 라떼를 안 드신다 그랬는데 굳이 아 그러면 제가 앉으세요. 제가 라떼 얘기 밤새 해드릴 테니까. 현관문 잠금 장치는 뜯겨나갔고 집 안에는 버려진 물건들만 남아있습니다. 복도는 물론 집마다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240여 세대가 살 수 있는 영도구의 한 아파트인데 어업과 조선업의 쇠락과 함께 생계수단을 잃은 주민들이 떠나기 시작해 지금은 10여 가구만이 남아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전기 사용을 할 수 있는 계기판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 아파트는 한 층에 12세대가 살 수 있는데 이 모든 세대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한 층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역시 전기가 공급되고 있는 세대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두 번째 영상 보셨습니다. 보셨다시피 이제 텅텅 비어가는 원도심 그리고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부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자, 안수민 기자, 방금 취재한 영상에서 인터뷰 내용 보니까 이제 여섯 집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는데 저기 저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 한 동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240세대 아파트예요. 사실 네.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이긴 한데 240세대더라고요. 근데 이 공간에서 이 전체 세대 중에서 6세대만이 지금 실제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상당히 가보고 너무 충격적인 모습들이었고요. 이번에 촬영을 하기 전에 좀 자료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 지금도 아파트 거래는 활발하게 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실제로 사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우스갯소리로 사람보다 비둘기가 더 많이 사는 아파트다 라고 하면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몇 가지 헤드라인을 좀 살펴보면 시골만큼 심각한 도심 소멸, 20년 뒤에 부산 영도는 없다? 이게 조선일보에 한번 실렸던 헤드라인이고요. 부산 작년 합계 출산율 0.83명, 서울 이어 최하위, 이게 부산일보에 실렸던 타이틀이고요. 부산 3년 뒤 초고령 사회 진입, 7대 도시 중 고령 비율 1위, 그리고 뭐 부산 중구 여중생이 다닐 학교가 없다. 이거 제가 취재 한번 했었던 거고요. 낙후된 지역의 벽화 그려, 그것이 오히려 낙인, 도시재생에 관련된 리포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이 도심 소멸의 제일 위기감을 느끼는 게 원도심인데 과거에는 우리가 원도심이라고 부를 정도로 뭐 동구, 중구, 서구, 영도 이쪽이 부산의 중심이었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기장 같은 지역이 이제 새로운 아파트 도시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기 있던 분들이 그쪽으로 이주를 가는 경우가 많아지겠죠. 또 하나의 문제는 아까 이제 빈 아파트들을 재개발했을 경우에 분양률 저하로 인해서 공실률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사실 지금 부산 인구 전체적으로 부산의 인구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집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해서 수요가 더 늘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안수민 기자의 그 비하인드 썰을 좀 풀어볼 텐데 우리가 이 취재를 하면서 도심 소멸 지수라는 이런 용어까지 들었어요. 여기에 네. 부산 지역 뭐 구군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어땠나요? 이게 도심 소멸 지수라고 하면 보통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대비 가임기 여성의 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가임기 여성이라고 하면 20에서 39세 사이의 네. 여성을 가임기 여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노인 인구 100명당 이 가임기 여성의 수가 50명을 밑돌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곳들이 많이 보진해 있는 상황이죠. 이제 좀 있으면 부산도 초고령 사회가 된다라고는 하는데 들어보니까 인구 줄어드는 게 2년마다 구 하나 정도가 줄어드는 수준이라고 우리 안수민 기자 전에 네. 한번 취재를 했었어요. 구 하나라고 하면 제가 중구를 예로 든 건데요. 예. 중구 같은 경우에 인구가 지금 2020년 2월 기준으로 41,826명입니다. 네. 근데 이게 2년 사이에 부산시 인구 감소를 보면 5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이 중구 전체 인구 이상이 줄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단순 이 안수민 기자가 취재한 그런 어떤 수치만 단순 수치만 놓고 본다면 이제 인구가 300만으로 줄어드는 제2의 도시 타이틀도 뺏길 수도 있는 빠져나간 건 사실인데 이걸 사실 부산시가 인정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이것을 오히려 긍정을 하고 새로운 도시계획을 짜야 되는데 여전히 도시계획을 부산시 도시계획을 보면 350만 이상인 400만에 맞춰져 있다거나 이런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 적정 도시의 개념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개발보다는 어떻게든 지금 부산을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부산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막 가져가야 될 때가 왔다고 봐야죠. 좀 여담인데 제가 취재를 하면서 좀 극단적인 얘기를 들은 건 부산이라는 도시가 형성되기까지 통합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난 것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흡수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부산이 뭐 주변에 있는 작은 경남이나 이런 지역들까지도 네. 흡수를 할 수 있는 어떤 통합적인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만났어요. 근데 그건 정말 그럼 경남이 그냥 있을까요? 부울경 통합 생활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경남에도 물어봐야죠. 어쨌든 지금 부산은 거의 베드타운이거든요. 제가 경남에 근무할 때 아침에 굉장히 차가 많이 막힙니다. 동서고가도. 퇴근해서 들어올 때 보면 또 거의 주차장이에요. 아 이게 베드타운이 맞구나. 부산에 정말 그 공단이 있지만 큰 공단들이 없잖아요. 광역시 도심 중에서 부산에 있는 영도구랑 동구가 최하위 두 곳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산업들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된 거거든요. 10년 사이에 영도구는 인구가 거의 4분의 1이 빠져나갔으니까 전체 인구에. 근데 저도 작년에 이제 부산으로 이사를 오려고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사실 그 중에 하나가 영도입니다. 영도 지역인데 집값이 그래도 비싸더라고요. 평당 1,000이 넘더라고요. 지금 영도구 같은 경우에 빈집들이 워낙 주택도 그렇고 많다 보니까 빈집을 공패가를 허물어서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잖아요. 원도심 같은 경우에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주택을 개조를 해서 이 아티스트들에게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거죠. 또 이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피란 시절부터 원도심에는 주택가가 형성되다 보니까 주택가가 아니었던 곳에 주택가가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구가 빠져나가면 산은 다시 본래의 산으로 돌려주고 네. 굳이 빽빽하게 주택을 다시 지으려는 노력을 하는 대신 그 남의 사유재산인데 이제 매입을 또 하셔야겠죠. 매입을 하고 뭐 그 근데 지금 부산의 집들은 삼목도를 보면 이렇게 남자 애는 머리죠. 삼고머리 이렇게 착, 지금도 많이 하시죠. 이렇게 착 밀고 이렇게 딱 그 머리카락이 길고 착 극단적으로 짧은 그런 위정자들이
그대로 방치를 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그 계획은 저런 집들은 어떻게 해서 얼마의 기간을 거쳐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주택 개선 사업을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어떤 위정자들이 계획을 세워줘서 그 계획들이 실행됐으면 현재 상황보단 나을 건데 결국은 지금 다들 주인이 있어요. 심지어 그 건물의 건물주를 찾지 못하는 토지의 토지주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이 부지를 활용할 수도 뭐 어떻게 할 수도 이용할 수도 없는 그러면 계속 있으면서 그 건물은 계속 흉물로 남고 지형에 뭐 그런 시스템이죠. 아까 안수민 기자가 그 헤드라인 읽어줄 때 중구에 여중생이 다닐 학교가 없다. 이거 안수민 기자가 직접 취재한 건데 요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인구 4만 명이 살고 있는 중구. 부산시 인구 추계에 따르면 이 중 초등학생과 중학생 수는 1,700명 가까이입니다. 하지만 중구에 위치한 중학교는 단 한 곳뿐. 제 뒤로 보이는 학교가 중구에서 마지막이자 유일하게 남은 중학교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남자 중학교라서 지역 내에서 여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여학생들이 다닐 수 있었던 마지막 중학교인 남성여중은 지난 2004년 초 문을 닫았습니다.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고 취재를 한 거거든요. 아니 그럼 다른 그 남녀공학 학교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남녀공학도 없습니다. 중학교 자체가 없다고요? 남중 하나가 남아있더라고요. 중구 자체. 네. 학교가 줄어든가요? 학교가 다 폐교가 되고 네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하면 교육청이란 기관이 있잖아요. 네. 그만큼 학생 수도 작기는 작죠. 그래서 늘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교육청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문제인데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서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네. 이제 통학거리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보로 통학권 1.5km로 법에 규정이 딱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보다 좀 완화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동구라든가 이런 데로 지금 가게 되는 사단이 네. 벌어지는 것 같고 이런 걸 대비해서 좀 교육부에서 좀 통크게 소규모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 열어줘가지고 이 적은 인력에 맞게끔 네. 그런 학교를 하나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뭐 교육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교를 설득하고 한다면 어떤 좀 변화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더라고요. 네. 이것도 참 아이템 자체가 상당히 재밌었는데 결국에는 도심 소멸하고 쭉 큰 맥락을 좀 같이 하고 있어요. 가슴이 아파지네요. 240세대 아파트요. 전체 세대 중에서 6세대만이 지금 사람보다 비둘기가 더 많이 사는 아파트다. 2년 사이에 부산시 인구 감소를 보면 중구 전체 인구 이상이 줄었다고. 자, 이렇게 안수민 기자가 야심차게 준비한 아이템 비하인드 썰까지 들어봤는데요. 또 한번 우리 별점은 날려봐야겠죠. 네, 이번에는 우리 선배 기자 김한식 기자가 먼저 평가를 좀 해주실까요? 아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았는데. 정말 좋았는데. 4점. 디귿이 약간 있습니다. 제가. 네. 그럼 몇 점 주실 건가요? 저는 4.5점. 와. 오, 최고 점수를 갱신했습니다. 그동안 취재를 많이 하셨더라고. 미안합니다. 못 알아봤어. 이제서야 보셨나 보네요. 이 프로그램이 네. 나름 괜찮군요. 그동안 모르고 지나갔던 것들을 좀 짚을 수 있게 해줬고요. 저는 네 4점을 주겠습니다. 네, 별 4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일단 4점이 낮은 점수가 아닌 게 이 아이템 자체가 부산 시민이라면 다 같이 고민을 계속해서 해야 될 문제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해운대 또 이제 뭐 기장 일광 신도시나 이쪽에 아직까지도 성장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영도, 중구, 동구 이쪽의 주민분들은 현실이잖아요. 그런 현실을 잘 알려나가고 또 앞에 그 취재도 했지만은 240세대 중에 6세대가 남아있다?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례들도 잘 찾아가면서 그런 심각성을 잘 보도했다는 점에서 저 별 4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4.3 와. 앞에와 똑같은 점수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계속 취재를 해나가야 되는 네. 사안이라는 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점수를 깔고 있고 저도 뭐 경남이 여러 사례들을 빈집 사례들을 알고 있었지만 6세대 바뀌었다는 점은 좀 놀랐습니다. 놀라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집을 찾기 힘들었던가요. 중구도 사실 제가
돌아다녔는데. 네, 어때 평가에 만족합니까?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취재 기자들의 취재 아이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풀어봤다면 이제는 묵은지처럼 해묵은 부산의 현안들을 짚어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역시 안일규 평론가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자, 우리 인간 탈곡기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결국에 핵심이 이번에 코로나19에서도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고 네. 이 사안이 운동화돼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천 교차로 쪽 상가, 네. 구포시장 상가들이 지금 실제로 이 운동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지금 우리 2부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문제를 주시는 거죠? 네. 맞추면 상품은? 마치는 상품은 아메리카노로 하겠습니다. 아, 라떼는 아니고요. 네. 라떼 아니고요. 어쨌든 이번 2부의 주제는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사실 우리가 최근에 이 단어를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이걸 사실 한국말로 쉽게 얘기하자면 둥지 내몰림 현상이라고 네. 할 수 있는데 홍대 입구역 쪽에 있던 상가가 이제 그런 맛집들이 한 블럭씩 뒤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현상들이 한 2, 3년 반복되다 보니까 나온 개념이 젠트리피케이션. 그 원인이 임대료 때문에 나가다가 그렇죠. 심지어 어떤 상가주들은 마지막으로 이제 폐점할 때 현수막까지 걸어가지고 우리가 임대료 때문에 이렇게 사업까지 접어야 된다, 장사까지 접어야 된다 그런 호소를 한 일들이 언론에도 종종 보도됐었죠. 그렇죠. 그게 그 홍대에서 밀려나서 그 연트럴 파크 있죠. 네. 그게 원래 밀려났었대요. 그 밀려나서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계속 밀려나서 그쪽에 또 좀 이렇게 말 걸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이제 낙후된 구도심을 외부인들이 유입해서 이제 살려내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 문제는 살리고 나면 나가 그렇죠. 임대료 올리면서 나가 이래 되니까 그 사람들이 또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다시 하는데 또 나가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끊겨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부산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좀 문제가 불거진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뭐 전포 카페거리도 있고. 전형적인 서울의 그 홍대 상권 비스무리한 편입니다. 실제로 점포 카페거리가 얼마나 이 임대료 문제에서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을까? 점포 카페거리는 저희가 예전에 이제 그 저희 본사가 저희 회사가 거기 이제 사무실이 있어서 아는데요. 공구 상가가 아니고 선반 기계, 뭐 기계를 깎아서 부품을 좀 만든다든지 뭐 이런 그 작은 공장들이 이렇게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부전도서관 뒤편. 주변까지 이 지금 서면 2번가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그쪽에서 2번가 이쪽에서 밀려온 사람들이 너무 비싸서 이렇게 그분들이 최초에 했던 분들은 젠트리피케이션에 둥지 내몰림 한번 몰려왔던 사람들이 또 만든 거죠. 그 공장들을 다시 이 지금의 현재의 모습에 천포 카페 거리를 만들었던 분들은 또 다시 밀려났죠. 임대료가 같은 경우에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법상으로는 이제 작년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9%에서 5%를 내렸어요. 네. 인하가. 그러니까 매년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역으로 얘기합니다. 상한을. 그렇죠. 네. 상가 주인에게 세금 혜택까지도 줍니다. 그래서 이게 특혜 아니냐. 정말 우리 보면 그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데 주님.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말이죠. 건물주가 정말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구나. 이런 거 보면서 저는 사실은 좀 안타까웠고요. 사실은. 외국의 경우에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이 똑같은 비슷한 상황일까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극단적인 정책들이 나온다고 봅니다. 특히 독일의 베를린 같은 경우는 베를린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 주택이긴 한데 네. 주택 임대료법을 이제 발효해서 5년간 집의 임대료를 어떤 조건도 없이 동결시켜버렸습니다. 아. 첫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5년을 얘기하는 거겠군요. 반발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게 정당 간에 이게 대결이 돼서 네. 이제 굉장히 헌법 뭐 위헌 소송까지 뭐 간다 이런 걸 했었습니다만 일단 현재는 제가 알기로 시행이 ING로 현재 진행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식의 정책을 받아가지고 적용을 시킨다면은 과연 집주인, 건물주들의 그런 반대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내 재산 가지고 내가 거래하는데 왜? 라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젠트리피케이션이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안 좋은 사례들을 지칭할 때라고 딱 인식이 박혀 있잖아요. 근데 저도 오늘 좀 급하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지역사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죽어있던 상권을 또 하나의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보니까 미국의 디트로이트인가 그쪽에서는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일부러 유발을 시켜서 이걸로 경제를 살렸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기면 가장 좋은 업종이 있죠. 부동산?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인테리어? 그렇죠. 인테리어가 제일 붐비죠. 와, 그렇네요. 어떤 업종에서는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그래서 인테리어 업계에서 업계에서 협찬 받으신 거 아니죠? 자, 지금 계속해서 부산 지역의 해묵은 현안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각 언론사의 헤드라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018년 2월 6일 국제신문 기사인데 손님 아무리 줄 서도 월세 350만 원 어찌 감당하나. 아마 이게 지금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장사가 잘 되면 가게 월세가 오르고 또 안 되면은 인테리어 비용도 못 건진다는 내용입니다. 요즘 뭐 SNS 홍보도 많이 하는데 점포 카페거리 상인의 입장에서 장사를 잘 하려면 월 150만 원은 줘야 제대로 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임대료의 홍보비까지 감당하기 힘들어서 장사를 접는다는 안타까운 취재 내용이 담긴 기사입니다. 자, 이렇게 해묵은 뉴스들을 좀 짚어보고 헤드라인 리포트까지 쭉 달려봤는데 이 젠트리피케이션, 뭐 부산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관련해서 뭐 조례나 이런 대책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좀 나아질까요? 정부에서도 내지 못하는 그런...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상생이라는 부분과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 택시 산악금제처럼 돈 벌면 다 임대인에게 주고 그냥 얼마씩 이렇게 월급을 받는 식으로 얼마씩 몇 퍼센트 이 전체 수익의 몇 퍼센트는 내가 갖는다.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장사가 되지 않아도 뭐 최저 얼마를 주겠다. 뭐 예, 제가 고민해봤습니다. 기본적인 수입은 이제 일단 보장을 받는군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인테리어도 같이 하고. 나중에 건물주가 되시면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공공형을 하나 만들어보자. 열심히 생각 있는 상인들을 모아서 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빈 데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수영역 지하상가나 네. 이런 데 텅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한번 부흥을 해보는 그래서 부산도시공사나 부산교통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런 걸 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그 코로나19 때문에 착한 임대인들도 많이 또 등장을 하고 있고 이런 좋은 사례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더 좋은 쪽으로 발전될 가능성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또 이렇게 임대료를 감면받은 상인분들이 또 그만큼 장사를 또 열심히 많이 하셔가지고 또 뭐 좋은 곳에 또 투자를 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그래도 더 밝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가 정말 지역 경제를 침체시키는데 향후에 이런 임대료를 낮추고 서로 네. 상생하는 그런 분위기는 좀 이렇게 살살 피어오르지 않을까 라는 예, 기대를 한번 네.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진행한 것 같은데? 자, 그럼 오늘 해묵은 뉴스에 대해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글짓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내가 생각하는 우리 부산의 젠트리피케이션은 땡땡이다. 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면서 우리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지난주에 써먹었던 건데요. 부산의 젠트리피케이션은 매듭이다. 이거 매듭 이거 어디에 갖다 붙여도 될 만한 단어겠더라고요. 일단 젠트리피케이션 상당히 좀 복잡하고 뭐 임대인 임차인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게 지역 경기 침체냐 살릴 것이냐라는 문제도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문제고 뭐 법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임대인 임차인 간의 그런 상생 그런 좋은 모습으로 좀 풀어나갔으면 하는 네, 그런 의미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썼던 거 쓸라 했는데 아 제가 먼저 선수를 당하는 바람에 아 지금 고민 중이야 뭘 해야 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기억했습니다. 악순환이다. 악순환이다. 부산 젠틀백에서는 악순환이다. 이게 결국에는 밀려나고 해서 계속 밀려나는 현상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네. 이 고리를 끊어줘야 되는데 네. 이 고리 끊어주기 위해서는 사실 인위적인 손가락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약순하는 끈을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악순환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도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주에 메비우스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저랑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안수민 기자는 저는 양날의 검이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좋은 사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계선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과욕을 부리게 되면 상권 자체를 또 파괴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고 잘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하는 양날의 검이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한식 기자는 어떤 결론을 내실 건지요? 저는 이제 욕심이다. 욕심이다. 정말 단돈 10원이라도 많이 벌고 싶은 거죠. 많이 내가 돈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옛 이솝우와 그 나오죠.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거의. 그래서 이렇게 매일 나오면 되는데 그걸 하고 와닿아요. 배를 이렇게 쭉 하시죠. 그랬더니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라. 본인의 그런 욕심을 계속 채우기 위해서 임대료만 올리면 가격이 올라가고요. 가격이 올라가면 손님들이 당연히 찾지 않게 되고 관광객도 찾지 않게 되면 결국은 제가 10몇 년, 20년 전에 봤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괜히 주님 걱정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작은 월급을 받으며 이 시간까지 야근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말 정말 와닿네요. 네. 네. 아유. 전북 카페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뭐 두 번째로 이제 방송이지만은 우리 두 기자분들은 처음이잖아요. 네. 어떠셨습니까? 일단 노잼일까봐 걱정이 되고요. 네. 네. 선배들의 길에 눌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눌린 것 같아서 되게 닉값을 못한 것 같은데 잘하셨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어요. 할 말 다 하시던데 네, 네. 더 분발해서 네. 도대체 얼마나 하겠다. 네, 우리 안윤기 평론가께서는 어떠셨나요? 또 지난주와 다른 기자들과 같이 호흡을 맞추셨는데 새로운 느낌을 또 받았고요. 네. 1화를 또 찍는 느낌. 아, 네. 새로 오셨나요? 네, 그렇죠. 엔지를 많이 내서. 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핫한 이슈를 가지고 나올지, 또 어떤 재미있는 해묵은 이슈가 나올지 기대를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저희도 또 여러분들이 즐겁게 씹고 뜯고 맛볼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부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